네, 안녕하십니까. 우주 돌똥입니다. 뭐, 태풍, 13호 태풍, 닝닝인가? 지금 여기가 수원인데요. 닝닝. 이렇게 마른 태풍 처음 보네요. 비가 조금씩, 아주 조금씩 내리고 있긴 하지만은, 바람만 좀 불고, 태풍이 말라 있어요. 비가 거의 안 와. 앤드 지금 이 태풍이 처음에 가장 활성화 됐을 때가, 중심기압이 940, 헥트퍼스칼?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태풍으로 알려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960까지 올라왔대요. 좀 떨어졌어요. 그래도 강력한 태풍이라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오전 6시? 6시경에 이제 목포 해상을 지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3시간 정도, 2시간 정도 더 흘렀으니까 지금 8시입니다. 목포에서 좀 더 올라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뭐 인천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원 근방인 인천에 올라오는 데는 오후 3시나 오후 4시 정도에 올라온대요. 뭐 늦으면 오후 5시겠죠. 그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닥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가? 바람만 조금 불고 특별할 거 없는 그런 태풍이네요. 지금까지는 이게 다른 태풍인데 바람 하나는 조금 부네요. 근데 이건 도대체 언제 쓰러진 건지 모르겠네. 태풍 때문에 쓰러진 건가? 네, 1, 2동 사이에 이건 운이 좋았네요. 나무가 부러졌는데 멀리 안 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이 바람 때문에, 태풍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참 이번 단지에서 태풍 때문에 지금까지 일단은 두 개가, 소나무 두 그루가 부러졌네요. 지금 단지 안에 있는 길다란 소나무들, 그냥 길게 자란 소나무들이 좀 많거든요. 이거 다 위험하네 지금.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. 지금 요거 보니까 바람 한번 불 때마다 휘청휘청 됩니다 소나무들이. 아직 이 근처에 오지 않았거든요. 오후 2시나 3시경에 인천 쪽을 지나간다고 하던데 태풍의 눈이 그때 바람이 제일 셀 것 같은데 그때 몇 그루 정도 더 부러질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소나무들 힘없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나무들이 많냐. 위험해 보이네. 아,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. 태풍이 오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. 뭐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네요. 와우. 19년도 군산 앞바다를 지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수원 도착, 수원 근처까지 오는 데는 한 서너 시간 남았습니다. 그때가 제일 세겠죠. 오전보다는 확실히 바람 많이 부네. 아까 왔을 때는 이 녀석 멀쩡했거든요. 꽃사과 나무 같은데, 꽃사과. 근데 이게 넘어갔네요. 아까 여기 이 녀석 소나무 넘어간 거 촬영하러 왔을 때는 멀쩡했던 꽃사과 나무가 거의 한 시간 만에 넘어갔습니다. 지금 이제 오후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태풍 닝닝이 생각보다 진행 속도
속도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갖고 지금 현재 인천 앞바다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. 원래 오후 한 3시나 4시 정도에 지나갈 걸로 예상했는데 12시밖에 안 되는데 그때 지나가네요. 지금이 최고의 바람 세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그닥 생각했던 것보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비가 거의 안 와요. 마른 태풍이죠. 중국 쪽 그 태풍이 걸치고 있는 중국 산둥반도 그쪽은 비가 엄청 온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쪽은 비가 거의 안 오네요. 태풍 링링이 지나갈 때 하늘의 모습입니다. 구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거는 바람은 좀 세게 불어요.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링링의 중심권이에요. 그 인천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거든요. 링링이 여기가 수원이니까 태풍의 중심에 있는 그 태풍 친이대 구름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. 태풍 친이대 구름들. 예, 소나무 쓰러진 거 반쭉 걸쳐있던 거 정리 끝냈습니다. 자, 어쨌든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또 다른 데 정리하려고 합니다. 태풍이 오니까 이 나무들이 천미천하고 보기 시작하네. 이게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. 지나가는 것도 야 무섭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태풍이 지금 황해도 쪽으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중심이 황해도까지 갔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더니 지심을 발휘하네요. 어때 지금이 더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아우 링링이 링링 링링이 때문에 또 오사가 나무 세 그루가 연달아 쓰러졌습니다. 쓰러져서 여기 길을 막고 있어갖고 그거 대충 정리하러 갑니다. 나중에 꽃사가 이거 다 따서 술 담가 먹어야지. 이런 식으로 누워버렸어요, 꽃사가들이. 다 지나간 줄 알았더니 왜 이래. 야, 태풍 링링을 과소평가했었네요. 야,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시간 거의 7시 다 돼가는데요. 12시에 인천을 지나가서 한 3시경에 평양 쪽에 상륙하더니 지금은 북한을 거의 빠져나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폭풍 뒷바람이 엄청납니다. 지금 단지 내 나무 쓰러뜨린 것만 한 거의 20그루 가까이 되고요. 그것 때문에 그 뒤처리하느라 오늘 하루 종일 뺑이 쳤습니다. 하루 종일 뺑이 쳤고요. 그것도 치우고 옮기고 그 인도 사람들 다니는데 길을 막아버렸어요. 그 나무들이. 소나무도 한 3그루 우직근 중간에서 부러져 버렸고요. 나머지 기타 등등 나무들이 우르르 누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단지 내게 아니라서 냅두고 있는데 이게 구청 겁니다. 구청 거 나무인데 구청 거 나무는 일자로 다 누워버렸습니다.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바람이 엄청 났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통과를 했어요. 한반도를 거의 다 통과했어요. 지금 현재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이야 처음에 올라올 때는 그 참 별거 아닌 태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발 때는 바람이 별 시원치 않았습니다. 근데 후발 때가 아주 그냥
난리 부르스를 치네요, 지금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은, 다진해 나무, 소나무 특히 몇 그루 더 풀어트릴 것 같습니다. 링링아, 내가 잘못했다. 너의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어. 하여튼 초반에 너의 모습만 보고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구나. 나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바이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불었으면 좋겠네, 바람. 링링아 그만 불자. 아무튼 여러분들도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태풍 때문에 소나무 찢어진 거 보이시나요? 무서워서 난간 옆으로 더 못 가겠습니다. 여기가 24층인가 그러거든요.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지금도 다리가 좀 떨리네. 저 소나무 저거 언제 찢어질지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나? 참. 아무튼 태풍의 영향으로 좀 여기저기 좀 상처난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. 링링이 내 잊지 않겠어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